안녕하세요. 아이언맨 다음에 가져온 피규어는 요 플레이 아츠. 뭐 닥터 스트레인지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 같죠? 보면 딱 알겠죠? 이 플레이 아츠 버전들은 조금 이제 현실 그 뭐야 배우들을 한다기보다 조금 더 이제 기계적인 메카닉적인 느낌을 좀더 살린 피규어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나오니까. 뭐 이제 박스는 좀큰 편이에요. 박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뒤에는 이렇게 만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화처럼 이렇게 컨셉이 이렇게 잡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열리죠. 자석이 안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그러면 뭐 설명과 뭐 파츠 이제 구성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중국산 OEM 피규어니까 이렇게 개봉 전에 꼭 안에 이렇게 해서 뭐 이상이 없나 그냥 대충 이렇게 보신 다음에 여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봐주고 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더. 또 이제 개봉을 하면은 이제 교환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부분 다 그렇죠. 어쨌든,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리뷰하는 거는 다 이제 중국산 가품 OEM 피규어들이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안에 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뭔가 이전보다 좀 깔끔한 느낌인데?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새로 나온 애거든요? 새로 나온 애인데, 좀더 열었을 때 뭔가 좀더 깔끔합니다, 포장이. 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성품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파츠 먼저 보는 게 파츠가 이런 식으로 거의 쭈르륵 있습니다. 저기 망토 있고. 한번. 열어서 볼게요. 플레이아츠는 근데 정품이 가성비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품에서 볼 때는 되게 가성비가 되게 좋고 잘 나온 피규어라서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떡하네. 이거 이렇게 뒤에 이런 식으로 받침대 느낌 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해 보였나? 일단 치우고 이렇게 열어보면 손 파츠가 좀 되게 독특하네. 뭐그 뭐야 타노스 그 장갑 느낌의 건틀렛 느낌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쁘게 되어 있네요. 뒤에도 그렇고. 도색이 상당히 이쁩니다. 이쁘고. 일단 중요한 건뭐 본체니까. 저번에 한번 이거 플레이아치 뜯다가 불량이어가지고 마음이 아팠는데. 얘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렇게 비닐로 쌓여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죠. 일단 이 뒤에 망토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쁘네요. 이쁘고, 이것도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얘는 망토가 이제, 시그니처 뭐 그런 느낌이니까, 망토가 거의 필수적인, 그거죠. 어쨌든 뭔가, 첫인상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봤을 때. 근데 좀 갖고 놀기 조금 망토 때문에 애매하네, 이거는. 한번 얘도, 플레이하친 뭐 관절이 워낙, 자유자재로운 애들이어서, 일단 방향을 맞춰주시고 방향을 맞추라는 게 여기 보시면 요게 있어요. 요거 요 안에 있는 거 요거 요거 안 보고 그냥 막 꺾어 막 이렇게 막 꺾다가 뚝 하고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뭐지 이렇게 꺾어지기 때문에 이걸 꺾으려고 방향이 아닌데도 그냥 확 하다 보면 뚝 하고 부러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맞춰서 한번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구상해서 맞추고 돌리셔야 됩니다. 확 하면은 굉장히 잘 부러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근데 가동 범위 자체는 플레이아치는 원래 막 되게 잘 벌어지고 그런데 얘는 그렇게 여기 막 뭐가 많이 둘러져 있어서 그렇게 큰 가동 범위가 이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간절도 적당하네요. 너무 흐물흐물거리는 데도 없고 목 같은 경우도 뭐잘 움직입니다. 뭐 이런 관절 부분은 뽑기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다 개인적으로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얼굴을 보면 배우랑은 전혀 다르죠? 그래도 좀 이렇게 얼굴 나와줄 거면 그래 좀 비슷하게 좀 뽑아주지. 어쨌든 얼굴은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닥터 스트레인지는 걸 아니까 얼굴은 건너뛰고. 그래서 얘는 그냥 혼자 떡하니 놓는 것보다 이제 이 플레이아치 라인이랑 같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플레이아치 버전들은. 그럼 이 파츠 연결은 어떻게 하지? 이 손이랑 맞나? 뭐 어쨌든 얘는 이제 손에 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손에 낄수 있게 이렇게 있어요. 아 이건가 보구나. 아닌가? 아, 됐다. 이렇게. 으쌰. 얹히는 게 아니라, 이게, 구멍 맞춰서, 엄지를 훅 꽂으면, 이런 식으로 꽂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얘 손을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푹 빠지면, 그냥 쏙 꽂으면 돼요. 으악! 이렇게 바꿔 끼시고. 이런 식으로. 파츠 연결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손은 뺐다 꼈다 하는 데라 잘 빠집니다. 이게 근데 안 빠지는 가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거 기름칠해서 살살살 해서 빼주셔야 돼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파츠는 연결하면 되고요. 이런 파츠도 있어요. 다 이제 좀 마법적인 파츠죠. 이런 게 금방 부러지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고무 느낌이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파츠는. 이런 것도 그렇고. 파츠 있어요. 그리고 손. 뭐 이런 식으로 마법 하는 요런 요 손과 요 손. 주먹 쥐고 있는 요 손. 요 손과 지금 파츠 이거 끼고 있는 요 초록색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쌍으로 있고요. 대부분 쌍 맞춰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그거 하면 돼요. 파츠는 딱히 뭐 간결해요. 많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진열하시면 됩니다. 플레이아치는 다 이제 거치대가 이제 있기 때문에 거치대 이용하셔서 멋있게 진열을 하시면 됩니다.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도색이라든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피규어예요. 흠잡을 데가 많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플레이아치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기 때문에 구매를 추천드리는 라인이에요. 얘네들은 잘 나왔어요. 정품은 이게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몇십만 원인가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정품 뭐 구매 추천은 따로 저도 안 사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가품에서 플레이 하치는 되게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정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품 모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라인은 제가 볼 때는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